아름다운 관계. 벌은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줍니다. 사람들은 나무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것만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. 그대의 몸 안, 가슴 속에 사랑의 우물을 깊이 파놓으세요.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.